네, 105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이름은 무한상사이고요.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으로 단기의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을 하시기 바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아시겠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는 문제이죠. 자, 문제지에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증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이 전산에서 회사 등록에 가면은 우리 회사의 사업자 등록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 오류를 찾아가지고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비교하시면서 고치면 되는데요. 자, 비교해 보니까 세 군데가 현재 안 맞아요. 첫 번째, 대표자의 성명이 현재 오류가 났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번호도 이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업 연월일까지 현재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세 군데를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 이름은 김지수이 아니라 이학주로 보시면 되고, 자, 사업자 등록 번호도 틀렸죠. 자, 13527, 40377이 아니고요. 135가 아니라 130이에요. 13047, 50505로 완전히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개업 연월일은 11년도 5월 23일인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2007년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2011년도 0523으로 바꿔주는 작업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이 다 맞기 때문에, 네,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이상으로 ESC 빠져나오시면 1번 문제가 끝이 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무한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인데 얘도 현재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 오류를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지와 전산에 있는 정기분 손익계산서 아시죠? 자, 이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띄우셔가지고 안 맞는 부분을 하나하나씩 비교해서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비교해서 찾아보니까 얘도 세 군데가 현재 안 맞습니다. 첫 번째, 차량 유지비의 금액이 틀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의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기부금이 있죠? 기부금. 근데 전산에는 기부금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부금까지 추가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차량 유지비에 가셔가지고, 얼마? 5,050을 35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350이라 되어 있죠. 그리고 이자 수익도 220이니까, 정기분 손익계산서 이자 수익을 고치시면 되는데, 얼마로? 네, 220으로 고치면 되겠죠. 220이죠. 그래서 220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칸에다가 기부금이 없기 때문에 기부금을 하나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네, 300만 원이죠? 자, 이렇게 세 군데를 다 정정을 했을 때 당기 순이익이 4,250만 원으로 이렇게 일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2번 문제도 끝이 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양가로 1번 문제가 나오고, 양가로 2번 문제가 나옵니다. 그쵸? 자, 양가로 1번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이월에 관한 문제이죠? 자, 쉬운 문제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손익계산서는 닫으시고, 거래처별 초기 이월 클릭. 자, 여기에서 문제 보이는 외상매출금, 지급범, 단기차익금의 이 금액들을 맞추고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거래처를 잘 찾으셔가지고, 그쵸?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 클릭. 자, 월평상사가 4,500이죠. 그래서 4,500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급범 클릭. 도륜상사가 1억 5천이죠. 근데 1억 돼 있으니까 위에다가 엎어서 맞춰주시면 되고, 단기차익금 마찬가지. 얘는 거래처가 아예 안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 마우스 클릭해서 F2 누른 다음에 선익 상사 얼마 8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ESC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번. 기초용부관리 거래처 등록에서 다음에 신용카드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간단하죠? 자,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된다? 네. 거래처 등록하셔가지고, 신용카드니까, 네, 신용카드에 클릭을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옮겨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보시면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코드가 몇 번이죠? 99871. 잠시만요. 99871. 그리고, 거래처 이름은 CNJ 카드. 그쵸? 자, 유형은 매입 카드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드 번호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1234-5678-9012-9012-9013. 그리고 카드의 종류 매입에다가 사용용 카드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여기 있는 내용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은 다 끝이 났고요. 이제 문제 4번 일반 점표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시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날 성심상사로부터 상품을 600만원에 매입하고 대금 중 550만원은 어음을 반영하여 주었고요. 나머지는 현금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분기할 때 항상 쌤이 늘 강조하고 있죠.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들차, 나대. 자, 상품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 600 들어왔습니다. 자,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면은요, 항상 돈을 줘야 돼요. 그럼 대변에 돈 나간다. 뭐가 나가죠? 하나는 어음이죠. 근데 얘는 돈을 지급할 어음이니까 지급 어음으로 분기하시는 것이고, 나머지 50은 현금이 나간다. 자, 지급 어음은 부채죠. 부채는 웬만하면 거래처를 다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 어음은 반드시 성심상사로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화면에 점표 입력에 일반 점표를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7월 2일로 가겠습니다. 자, 차변에 상품 들어온다. 얼마? 네, 600이 들어올 거고요. 대변에 어음을 주었으니까 지급할 어음 거래처 누구 성심상사로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금액이 550만 원이죠. 그럼 나머지는 50만 원만큼을 현금 주었으니까 나간다 대변에 현금 50만 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8월 5일날 토지를 매각 처분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대전 부동산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래의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수수료 준 거죠. 그렇죠? 그럼 수수료 준 거니까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비용 발생 수수료 비용 얼마? 350만 원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자, 대변에 현금 주었으니까 현금 나간다. 현금 350만 원 그대로 대변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쵸? 자, 이런 문제들은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수수료 비용 차변에 800번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얼마? 3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을 주었으니까 현금 나간다. 3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8월 19일 날 탄방 상사에서 단기 차입한 2천만 원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 6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주었습니다. 우리 기본 강의 때 이런 거 많이 풀었죠. 그렇죠? 자, 한마디로 이거예요. 빌린 돈 2천과 그에 대한 이자를 갚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일단 잘 모르겠으면은 보통예금 주었으니까 대변에 나간다 대변에 자산의 감소 보통예금 합이 얼마? 2060만 원부터 일단 분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1번으로 분기하시면은 좀 쉬울 거예요. 그럼 차변에 왜 나갔니? 첫째, 단기 차입금. 부채를 갚았다는 얘기죠. 부채를 갚았으니까 차변에 부채가 감소하는 거예요. 얼마? 2천만 원. 그리고 거래처를 적으셔야 되겠죠? 탐방 상사. 그럼 나머지 60만 원은 뭐냐? 이자를 주었다는 얘기죠.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으로 60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일 날 갑니다. 대변에 일단 뭐 나간다? 보통 예금이 나갔습니까? 맞나요? 자, 이런 문제 다들 보고 계시죠? 네. 자, 2060만 원 적으시면 되고, 차변에 단기 차익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는데, 얘는 거래처를 적어야죠. 그렇죠? 채권, 채무는 무조건 거래처를 주셔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얘는 2000이 줄었어요. 그럼 나머지 60만 원만큼은 차변에 뭐가 된다? 얘는 이자를 준 거니까 이자 비용으로 이렇게 분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8월 20일 날 판매용 노트북 1500만 원과 업무용 노트북 100만 원인데, 이거 적어 놓으세요. 판매용 노트북은 내가 파는 거니까 재고 자산인 뭐다? 상품을 말하는 거죠. 판매용이란 말이 붙으면요, 무조건 상품이에요. 근데 업무용은요, 파는 게 아니죠. 그냥 사업에 쓰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유형 자산 중에서도 어디에? 비품에 속한다는 거. 자, 아무튼 얘들을 구입을 했고요. 대금은 모두 보통 예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들차 나대니까 들어온다 차변에 상품 들어오고 비품 들어오고 1500, 100만 원. 대변에 나간다 보통 예금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20일 날 차변에 상품 들어옵니다. 얼마 들어옵니까? 1500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비품도 같이 들어옵니다. 얼마 들어옵니까? 100만 원이 들어오네요. 자, 대변에 돈 추자. 1600만 나가는데 보통 예금을 줬으니까 보통 예금이 1600이 나간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5번. 8월 23일 날에 4월 1일 날 내용을 알수 없는 출금 50만 원이 발견되어 가지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4월 1일 날에 우리가 이미 있잖아요. 붕괴를 했는데 대변에 이제 돈이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죠. 출금이라는 얘기는 돈이 50이 이렇게 출금되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뭔지도 모르고 주었다. 내용을 알 수가 없다 해가지고 가시금으로 이렇게 분기했단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근데 이는 거래처 소리상사에게 지급한 외상대금으로 판명되었답니다. 아, 드디어 밝혀졌군요. 그렇죠? 그럼 죄송합니다. 가시금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기한 걸 어떻게 한다? 이제 가시금을 대변에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가시금이 사라지면서 차변에 외상대금을 이제 주었다는 얘기는 돈이 나갔으니까 외상값을 받았겠어요? 갚았겠어요? 갚았겠죠?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을 갚았다. 그런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 감소하는 붕괴 50만 원이 이루어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붕괴 정도는 그 당시에 되어 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나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요. 일반전표 4월 1일로 한번 가보세요. 가면은 출제위원이 이렇게 힌트를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가지급금이 차변에 있는 놈을 대변에 없애버리는 분기를 하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8월 23일 날 가서 분기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가지급금 사라졌습니다. 가지급금도 원래는 거래처를 적어야 되는데 적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 적어도 괜찮아요. 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뭐다?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니까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는 겁니다. 거래처는 누구? 소리상사한테 갚았네요. 그쵸? 6번. 자, 10월 10일 날 고구려 상사에서 매입하기로 계약한 상품 30만 원만큼을 인수했답니다. 인수가 그냥 매입이에요. 그럼 상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10월 1일 날에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외상으로 했답니다. 그럼 당연히 10월 1일 날 지급한 계약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급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급금 빼고, 그래서 1번 상품 들어온다 300, 2번 선급금 뺐다. 맞죠? 되면 사라지고 나머지 그러면 270을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매입금 부채의 증가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10월 10일로 가겠습니다. 차변에 일단 뭘로? 네, 상품이 들어온다부터 분기하면 되겠죠. 얼마? 300. 대변에 돈줄 거예요. 첫째, 선급금 없애버리자. 거래처는 누구? 고구려 상사. 얼마? 30만 원 사라지고요.
나머지 이제 270만 원만큼은 대변에 뭐다? 외상이니까 나중에 갚아야지 하면서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갚아야지? 고구려 상사한테 갚아야지. 270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7번. 자, 11월 18일 날 영업부가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의 유류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에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량에다가 이제 기름을 넣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 머릿속에는 차량 유지비가 떠올라야죠. 그렇죠? 얼마? 3만원. 그럼 비용 발생은 차변이니까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현금. 야, 이런 건 쉬운 거다. 그렇죠? 제가 왜 이런 걸 풀이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건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자, 11월 18일이죠. 자, 빠르게 한번 읽어 볼게요. 차변의 차량 유지비 몇 번대? 영업부 800번대. 얼마? 3만원. 그 다음 대변에 현금 나가죠. 현금 3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요즘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쵸. 3만원 넣으니까 뭐 두 칸인가 세 칸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정말, 네, 마음이 아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12월 20일이죠. 영업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아래의 공과금을 현대카드로 납부했습니다. 자, 자동차세 납부했다는 얘기죠. 자동차세 납부하면 그냥 세금과 공과로 분기하면 되는 거죠. 자,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259,740원. 비용 발생 차변이죠. 근데 이거를 카드로 납부했죠. 그럼 돈을 안 준 거죠. 안 주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부채의 증가죠. 카드는 어차피 다음 달에 결제가 되니까 돈 안 준 거예요. 외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부채 증가, 미지급금 분기하시면 되고 누구한테 갚아야지? 당연히 다음 달에 카드 회사한테 결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드 회사를 거래처로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12월 20일로 가겠습니다. 차변은 뭐죠? 세금과 공과. 자,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할부로 납부할 수도 있어요. 예. 자, 259,740원. 그리고 대변에 뭐다? 미지급금으로 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카드. 네, 이렇게 해서 일반 연표에 대한 수업은 네,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문제 5번 오류정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류정정 문제는 분괘는 잘 되어 있는데, 그렇죠? 내용이 엉망이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자, 1번입니다. 11월 5일날 영업부 직원의 10월분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였던 근로소득세, 그러니까 저번 달에 월급을 줄 때 세금을 원천 징수했다면은 당연히 얘는 뭘로? 예수금으로 분괘했겠죠.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했다? 보통예금으로 납부를 했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고 차변에 예수금 사라져야 되겠죠. 자, 11월 5일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아, 보통예금은 잘 나갔다.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거 세금과 공과를 하면 안 되죠. 왜? 그 당시에 당연히 붕괴했을 때 이렇게 붕괴했을 거 아니에요. 차변에 월급 줄 때 급여 붕괴했을 거고 대변에 세금 뗀 거는 전부 다 예수금으로 붕괴했겠죠. 그럼 이 예수금이 차변에 사라지는 붕괴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세금과 공과가 돼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 예수금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라. 그 얘기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3점을 준대요. 다음 2번. 11월 28일 날 상품 매입 시 당사가 부담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운반비 35,000원은 판매자인 양촌 상사가 부담한 것으로 판명되었답니다. 그러면 28일 날 한번 가볼까요? 28일 날.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상품 매입 시 당사가 부담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운반비 35,000원이 판매자가 부담했다는 얘기죠. 야,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 잘 들어요. 매입 시의 운반비 같은 비용들은 우리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었죠. 맞아요. 자산을 구입할 때 비용들은 무조건 그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면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부담을 했을 경우에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다? 판매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부담한 게 아니니까 내 물건에다가 포함시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만 5천 원 빼버리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상품은 75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 있는 미지급금 3만 5천 원만큼은 그냥 삭제를 날려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만 삭제를 날리세요. 삭제, 얘. 그래서 차변에 상품 75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750만 원, 여기까지만 분기하면 돼요. 이 3만 5천 원은 판매자인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분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다시 얘기 드립니다. 내가 부담했다면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내가 부담을 했다는 그 가정하에 취득 시의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문제 5번 오류 정정에 대한 내용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결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6번 결산 문제입니다. 자, 우리 결산 문제는 총 이제 네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결산 문제 푸는 방법 알고 있죠? 자, 퍼스트 수동 결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세컨드 자동 결산 하시면 돼요. 수동은 이제 보통 일반 점표에다가 직접 분기를 하는 거고요.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금액만 입력한 후에 점표 추가하면 되는데, 수동과 자동을 고르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우리 회계 2급에서는 기말 재고, 대손, 감가. 이세 개가 보통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진다, 수동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뭐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수동은 수, 자동은 자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자, 1번은 어떻습니까? 1번. 네, 요거 수동이죠? 자, 2번도 수동이고요. 3번도 수동이고, 자, 4번은 어때요? 4번은 자동입니다. 그쵸? 왜요? 감가상각비죠? 자, 감가는 자동이에요. 감가. 그쵸? 자동입니다. 그래서 1, 2, 3번 수동 분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자동은 맨 마지막에 하시면 돼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12월 말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영업부에 12월분 급여 100만 원을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분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에 뭐다? 급여 100만 원. 대변해요. 다음 달에 주기로 했죠. 그럼 이거는 뭘로 분기할까요? 그렇죠. 미지급금으로 분기해도 괜찮고요. 미지급 비용으로 분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결산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공부 다들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미지급한 비용들은 이제 미지급 비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미지급 비용으로 이렇게 정답이 나왔는데, 미지급금도 이런 경우는 맞다고 해줍니다. 그럼 일단 결산에 어울리게끔 쌤은 미지급 비용을 쓸게요. 자, 그러면 12월 말날에, 자, 우리 회사가 차변에 급여가 발생했어요. 비용의 발생. 급여인데 어디갔지? 밑에 있네요. 86번 때. 자, 이게 얼마가 발생했느냐 하면은, 네, 100만 원 발생했다는 얘기죠. 100만 원.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 다음 달에 돈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을 안 주었으니까 지금 분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발생을 했다면 무조건 분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돈을 안 주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 비용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다음 2번. 결산 현재 영업부에서 사용한 소모품비는 20만 원입니다. 자, 소모품 구입 시 전에 자산으로 처리했다. 자, 우리가 이거 문제 풀 때는요, 구입 당시에 어떻게 분기했는지를 좀 떠올려 봐야 돼요. 자, 그 당시 어떻게 했다고요? 일단 뭐 대변에 돈 줬겠죠. 그쵸? 얼마만큼을 구입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당시에 돈을 줬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산 처리했다는 얘기는 차변에 소모품으로 분기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뭐 2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진 않으니까. 그쵸? 그럼 일단은 이렇게 자산 처리했는데, 그 자산 처리한 소모품 금액 중에서 얼마?
1년 동안 영업부가 사용을 했던 소모품이 2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20만 원만큼은 사용을 했으니까 소모품이라고 한 자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감소해야 되겠죠. 20만 원. 그렇죠? 그러면 감소를 시키고 얘를 이제 어떻게 한다? 얘는 썼으니까 이제 비용으로 돌려야죠. 그래서 소모품 B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B 영업부가 쓴 거는 800번대 비용 처리를 드디어 하시면 돼요.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그만큼을 자산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아, 감소를 시키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썼으니까 감소했겠죠. 자, 3번. 기말 현재 현금 가부족 7만 원은 당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드디어 판명되었죠? 그러면 차입금은 빌린 돈이죠. 여러분, 우리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를 주었겠어요? 이자를 받았겠어요? 죄송합니다. 주었겠죠? 그럼 얘는 이자 비용이에요. 그럼 얘로 파명되었으니까 어차피 비용은 자리가 차변이잖아요. 그럼 차변에다 어떻게 한다? 이자 비용으로 분배하시면 돼요. 7만 원.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대변에 비어 있는 자리는 현금 가부족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으로 분배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도 괜찮아요. 우리 합계산의 시간표 잘 가죠? 여기에 이제 12월 달로 가셔가지고요. 그 12월 달에서 현금 가부족이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찾아볼까요? 31일 날. 자, 여기에 현금 가부족 있죠? 자, 잔액이 어디에 있어요? 차변에 있죠? 이걸 찾으시면 돼요. 그럼 차변에 있는 이 7만 원을 대변에 사라지는 붕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붕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좀 직관으로 푼다면은 이자 비용이 차변이니까 아 대변에 사라지겠지 이렇게 푸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분기할게요. 차변에 이자 비용 발생 얼마 7만 원 분기하시면 되고요. 대변에 현금 가부족 사라집니다. 현금 과까지 찍으세요. 그래야만 나옵니다. 현금만 찍으면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이상으로 3번까지 수동 결산 끝났고요. 이제 ESC 빠져나오시면 되고 4번에 있는 자동 결산을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결산은 결산 재무제표, 결산 자료 입력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엔터 치면은 이렇게 원가 코드가 나올 건데 이거는 회계 1급 제조업부터 쓰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죠. 그냥 네, 이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엔터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2019년도 1월 1일 날에 취득했던 비품에 대한 당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습니다. 자, 최종원가 6,550만 원이고 잔존가액 나와 있고 내용연수 10년인데 정액법이죠. 자, 우리 정액법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자, 불러주세요. 첫째, 취득 원가에서 맞죠? 마이너스 잔존 가치를 빼고요. 나누기 내용 연수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취득 원가가 6,550만 원돼 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잔존가액 1,550만 원 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빼고 나서 나누기 내용 연수 10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550만 원 빼면 위에가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5천만 원을 10년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1년에 얼마? 500만 원씩 감가상각이 된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5천에서 10년 나누면 500이니까, 그쵸? 그래서 500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붕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붕괴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에 가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 그쵸? 비품이죠? 자, 비품에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다가 그냥 500을 적어주고 나서 엔터를 치면은요. 끝이 나는 거고, 이때 전표 추가하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붕괴가 되니까, 뭐이 붕괴를 굳이 두 번씩이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걸로 답을 그냥 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전표 추가 클릭하시고,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자, 붕괴가 완료되었다. 요거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ESC 빠져나오시면은
결산 문제 풀이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제 7번 조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회 문제는 우리 기본 강의 때 쌤이 적어드렸던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얘를 안 보더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의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거래처를 언급한다. 거래처를 언급하면 무조건 뭐라고 했죠? 거래처 원장 가라고 했죠. 자, 거래처 원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죠. 근데 5월 말 현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회 기간을 거래처 원장을 클릭을 해서 네,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계정 과목은 누구를 물어보고 있죠? 외상 매입금의 잔액을 물어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으로 계정 과목을 찾으셔야 되고요. 엔터. 거래처는 전체 거래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는 지정하지 말고 그냥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를 물어보니까 잠시만요. 선생님이 지금 문제가 모여가지고 잠시 프린터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를 물어보니까 잔액을 클릭하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나오죠. 자, 이때 많으니까 많은 게 누굽니까? 갈마상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갈마상사의 7,63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전기말과 비교하여 단기 6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증감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증감액을 물어볼 때는요, 이게 자산부채 자본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단기의 재무 상태표로 가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여기에 결산정제표의 단기의 재무상태표로 가시면 돼요. 전기가 아니에요. 단기예요. 자, 단기의 재무상태표를 클릭하시고 날짜는 6월 말 현재니까 여기에다가 6월로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을 물어보니까 얘가 되겠죠. 그러면 단기에는요, 대손충당금이 200이 있는데요. 전기 말에는 얼마가 있었습니까? 50만 있었죠. 그럼 50이 200이 되었으니까 150이 뛰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50만원이 증가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간단하죠? 다음 3번. 6월 말 현재니까 또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얘기하는 거죠.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액은 얼마입니까? 자, 이때 재무상태표 이거 끄지 마세요. 쌤 늘 얘기하지만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게 되면은요, 보통 재무상태표에서 거의 다 답을 내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6월 말 현재니까 일단 그대로 6월달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면 되는 거죠. 차액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유동자산은 단기에 얼마라고요? 4,63,769,900이고요. 유동부채는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있죠, 여기에. 네. 3471366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얼마? 11663333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조회 문제의 정답들은요, 여러분들이 전산에 있는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입력을 할 때는요, 모든 창을 다 닫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띄어져 있는 거래처 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닫고 나서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나옵니다. 자, 이때 여기 있는 이 라인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답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은 그 증감 여부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2번은 증감 여부가 있기 때문에 150만원 뒤에다가 증가라고 여기에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야, 이렇게 나오는 건 또 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5회 전산액의 2급 실무시험 강의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이론 시험 풀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